이건 1년 전에 구매한 분인데, 이 본체 말고요, 이 SSD. 윈도우를 새로 깔려고 보니까, 파티션이 아예 이제 설치할 수 없는 0으로 뜬대요. 그래서 제가 SSD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보낸 사진인데, 이제 윈도우를 이분이 새로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금 전체 크기가 0이죠. 이게 120기가짜리가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안 뜹니다. 아예. 저런 경우는 거의 SSD 불량이에요. 저렇게. 아예 용량도 표기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컴퓨터죠. 지금 수리 들어온 다른 컴퓨터. 그 컴퓨터에 이제 연결을 했어요. 여기, 이제 이분 윈도우는 여기 깔려있죠. 여기에 이제 윈도우로 이제 부팅을 하고 이제 이걸 연결을 했죠. 당연히 연결한 다음에 부팅했죠. 말을 거꾸로 했네요. 그러니까 안 뜹니다. 로컬 디스크에 이것만 잡히고 이거는 아예 안 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그 메인보드 로고창 있잖아요. 그 로고창에서 한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연결된 어떤 부품을 빨리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빨리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타뮤즈 겁니다. SSD 불량이 좀 나는 브랜드가 타뮤즈랑 팅그룹인데, 일단 에이스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작년에 구매했으니까 남았겠죠.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있대요. 아, USB 2 SATA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CMD 명령어로 CSK 디스크인가? CHD 디스크인가? 그걸로 이제 한번 해보겠지만, 아, 왠지 안될것 같아요. SATA가 아니라 USB로 연결했어요. USB to SATA 케이블. USB를 이제 SATA로 이제 변하는 케이블이죠. 메인보드에 직접 SATA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인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경험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왜 이런지. 그러니까 하드가 뭐 오류가 나고 뭐 했을 때 메인보드에 SATA 선으로 이렇게 파워 직접 연결해서 하면은 인식 안 되던 것이 USB SATA 2 케이블로 연결하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뜹니다. 한번 껐다 켜봐야죠. 껐다 켜도 안 되네요. 이거 완전 마땅히 갔나? 에이스 보내야 되나? 자료 있다는데? 미치겠네. CMD 명령으로 이거 뭐지? 데이터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아, 멘붕이네 이거. UC 3000에 꼽아서 그런가? 2000에다 바꿔 꼽아보자. 아, 지금 또 왔어요. 아, 에바네. 아, 안 돼요. 이거는 AS 보내야 돼. 데이터가 문제인데. 어떡하지? 시리얼을 보니까 2018년도 5월까지인데 2018년도 5주차? 여튼 2018년도만 생산됐어도 에이스가 남았죠. 이게 2년이니까 120기가로 했어? 엄청 가성비로 하려고 했던 분 같네. 이거 에이스센터 보내면 동일 제품으로 교환돼서 날아오죠. 데이터 날아가고. 아, 내일 이거 데이터를 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물론 데이터 복원센터 가면 됩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저기 아까 그 하드디스크 파티션 만들 그 창을 뭐라 그러죠? 여기에 떠야 돼요. RAW라고 떠야지만 이게 그 CMD 명령으로 할수 있는 거지. 여기에도 안 뜨면 에바거든요. 아, 어떡하지? 일단은 컴퓨터 급하게 지금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이 맥스토이가 이 스티커는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퇴역한데 하나에 2,500원짜리인데 어느 테나 볼까? 오우씨, 오, 트랙에 한번 굴려볼까 이거? 아, 롤러가 없어서 잘안 간다. 아, 뭐야, 아이씨. SSD를 120기가를 딴 거를 이제 딴 거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보내든가 아니면 그 120기가 다른 거를 보내줘야겠어요.
어차피 윈도우는 직접 깔수 있으니까. 120기가 에디터 이거를 이제 이걸 말하잖아요. 15,000원 나라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내주고 이제 저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시간 되시거나 아니면 여유 되실 때 데이터 복원하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복원은 요즘 120기가 30만 원 하나요? 20만 원, 30만 원 할 텐데. 여튼 데이터 복원을 할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고 데이터 복원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저기 이거 에이스 보내면 되죠. 요거 에이스 보내야 되는 주소도 적어서 보내줘야겠어요.